3월 4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제외투표에 제외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외투표는 외교부와 제외공관의 협조하에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13개 주 4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 시카고 총영사관은 선거인수 5,983명 중 3,999명이 투표해 66.84%의 투표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제외투표소 2,270명, 디트로이트 투표소 1,021명, 인디애나폴리스 제외투표소 516명, 콜롬비아 제외투표소 192명, 특히 시카고 총영사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941명, 456명이 투표를 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78,051명, 미주 54,400명, 유럽 25,629명, 중동 5,658명, 아프리카 2,100명이며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습니다. 제외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 시, 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합니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합니다. 김철환 선거 영사는 선거 열풍이 고조될 즈음 제외동포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들의 아쉬움을 볼 수 있었으며 제외국민투표의 편익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일반 의약품 제조업체인 시비카 알렉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의 자체 생산 계획을 4일 발표했습니다. 2018년 저렴한 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선단체들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발표에서 인슐린 바이알당 $30, 5개 펜형 카트리지를 $55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피터스버그에 건설 중인 14만 평방피트 규모의 제조 공장이 완료되면 이르면 2014년 초부터 이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이 회사는 언론 발표문에서 당뇨병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만성질환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인슐린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그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3,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의료 비용은 연간 총 3,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약 800만 명이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슐린의 소매 가격이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54% 상승했습니다. 2020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3분의 2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약물의 사용을 건너뛰거나 연기했다고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연설에서 인슐린의 비용을 한 달에 $35로 제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군대를 유럽 동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두 국가의 군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왜곡을 피하기 위한 직통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미국은 만일의 사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와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방부와의 직통 라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작전을 책임지는 미 유럽 사령부가 전선의 미국 측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언급했습니다. 행정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추가 설명에서 대출 학자금에 대한 탕감안이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롤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기 전에 행정조치를 통해 학자금 빚을 탕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지불정지 법안은 오는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상환 지불에 대한 일시 중지 행정명령은 팬데믹 기간 동안 5번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탕감에 대한 비판 의견도 존재하며 이미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이며 대학 진학자가 기존 고소득자 가정일 가능성이 높고 학자금을 상환하는 대신 추가적인 저축을 했을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채무자 연합인 토마스 고키는 학자금 탕감은 민주당의 기반인 청년 흑인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정부는 여전히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월 6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4%에서 3.8%로 하락해 경제가 대유행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당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호텔과 항공기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주 후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5대 호우 중에 하나인 슈피리어 호에서 131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난파선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이 난파선 애틀랜타 호는 1891년 5월 4일 석탄을 싣고 이동하다 난파됐으며 5대 호 난파선 역사학회에 따르면 슈피리어 호의 차가운 수온으로 인해 호수 표면 안에서 양호한 모습으로 보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의 디어파크 해안에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서 600피트 아래에 침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난파선 협회는 2021년 수중 음파 기술을 사용해 슈피리어 호수의 약 2,500마일의 지역을 매핑했으며 이를 통해 애틀랜타 호를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172피트 길이의 이 배는 폭풍 속에서 세 개의 돛대가 모두 부러져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49,091명, 신규 사망자 수는 1,32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329명, 신규 사망자 수는 4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7.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